네. 최근 SK이노베이션의 이슈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선정에 오셨는데 약간 좀 세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영업비밀 침해에 있어서는 패소를 일단 한 걸로 보여졌는데 네, 거기서 또 파생되는 특허권 침해에서 이제 또 승소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ITC에 이제 제기가 된 그 소송권이 네. 일단 네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건입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SK 이노베이션 측으로 이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쵸. ITC에. 네. 오늘 이제 발표된 소식은 이제 SK 이노베이션 주주분들께는 굉장히 기다렸던 그런 소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리막 그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술을 침해를 했다라고 이제 제기를 한 것을 일단 ITC에서 그것을 반대를 하는 그런 그렇죠. 이제 결과가 나온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네. 공교롭게도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오늘의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연초에 많이 달렸던 탓일지 2월부터는 내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나타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월간 단위 수익으로 보게 되면 2월부터 최근에 이제 3월에 최저점 부근까지 연결을 해본다면 32만 원에서부터 거의 20만 원까지 내려앉은 상황이니까 네. 거의 한 40% 가까운 낙폭이 나왔었던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이런 반가운 소식과 함께 1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를 좀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4월 11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 소송에도 그렇고 네. 반대를 할 수 있는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뚜껑이 열리는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는 시기가 이제 4월 11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해요.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라는 네. 얘기를 하곤 네. 하는데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또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 또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의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우리 K 배터리 사업들 뭐 폭스바겐에서 좀 내재화 시키면서 악재로도 이제 겹쳤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겹악재였죠. 네, 그러다가 맞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이슈가 나서 그런지 시장에서는 지금 급등한 지금 상황입니다. 9.36% 지금 네. 상승했는데요. 이런 시기에 뭐 매매 전략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지금까지는 우선은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네. 어디까지나 기존의 2월이든 3월이든 고점 부근에서 약간 물리셨던 투자자분들 중심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다소 좀 불확실성이 거치고 나서 네. 진입을 해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어찌됐든 LG에너지 솔루션하고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안타까운 건 조지아주에 정말 큰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는데 이게 정말 공장을 매각을 해야 되는 네. 공장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데 약간 이것이 이제 조지아 주지사나 조지아 주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던 상황을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을 우리가 사겠다라는 이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4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의 네. 거부권이 행사가 될지 안 될지 또 그 이후에 남아있는 소송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지금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보유자 중심으로 조금씩 반등을 줄 때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시는 전략에 대해서 그렇죠. 오히려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